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이 아이가 조용히 피어 있어요. 이게 크라우콰하고 딕바이아나 교배종이거든요. 이 아이 이름이 있는데 제가 또 명패를 물 주면서 이렇게 치웠나봐요. 어머나, 이 아이가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. 어떡해요. 계속 올라오고 봉오리가 쑥 올라온 것까지는 봤었거든요. 그니까 보니까 크라우콰도 닮았고 딕바이아나도 닮았어요. 그쵸? 크라우콰보다는 좀 길고 딕바이아나보다는 조금 더 작고 가늘고 그래요. 딕바이아나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, 또 올라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게 분주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난원에 돌아다니고 안에 있는 거는 예, 못 보살펴줘서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키는 한 지금 잠깐만요. 자, 한번 찾아볼게요. 저 밑에 화분에서부터 재보면 꽃가지는 한 30cm 정도가 되거든요. 이게 보면은 언뜻 봐도 그냥 딕바이아나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. 크라우콰도 그렇고 작다 길다 조금 비슷한데 이 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예, 벌부가 한 서른 벌부는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그냥 사올 때는 그냥 대품이라서 사왔는데 이 아이가 꽃을 주니까 너무 기뻐요 지금.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큰 분에 안 치든지 분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,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지금 얘들이 서로 엉켜서 이래 막 이렇게 나 있었고요. 좋게 말하면 자연스러운데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멋대로 나 있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엉켜 붙어서 보세요. 이 아이는 꾸불꾸불 올라오죠. 크라우콰가 그래요. 크라우콰가 이런 식으로 잘 구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펴줘야 되는데 어쨌든 크라우콰와 딕바이아나를 교배시킨 아이예요. 이 아이 개체명이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명패를 잃어버렸습니다. 그린 칼라. 아, 그리고 이 아이는 향난이요. 향기 나는 고점난인데 예, 이 아이가 이렇게 5만원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니까 묵은둥이들이에요. 꽃대가 여기 있고요. 또 꽃대에서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엄마 꽃대가 부러졌나 보다. 어떡해. 다 부러졌다. 이거 옮기면서 밀면서 다 부러졌네요. 아이고야. 그리고 지금 보면 이흰 호접을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묵은둥이니까, 네, 묵은둥이니까, 좀 그렇는데, 어쨌든, 황금 호접 흰색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4월쯤에 제가 실러리아나 아마 공구 한번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또 기쁜 소식이잖아요. 불빛 위에서 찍으니까 불빛이 밑에 있고 이래서 이렇게 돼요.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